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직접 작성한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지금의 제주 공항을 2020년 1단계, 2025년까지 2단계로 나눠 확충하면 연간 4천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린 시점은 2015년 10월 20일. 사타 용역진이 제2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불과 20일 전입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최종 보고서는 엉뚱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보고서 116쪽 공항 인프라 확충 단계를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와 똑같이 단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기 확충 계획엔 2020년까지 시간당 최대 40회, 연간 3,150만 명을 처리하는 1단계 내용만 넣고 2단계 내용은 없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기 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하고 확충 단계까지 제시했는데도 내용만 쏙 빠진 겁니다. 용역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선 2단계 확충안이 용역진과 국토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ADPI 보고서 내용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텍의 자문보고서도 입지 선정 발표 한 달 이후에나 나온 것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누락하고 11월에 미리 그 입지 선정을 발표해버린 거죠. 네. 결국 외국 기관이 참여한 용역 결과와 자문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확실히 확인된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용역진에게 제주공항 확충방안 연구인 ADPI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식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